1945년 7,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며 인류 역사상 최악으로 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작된 냉전시대. 빠르게 퍼져나가는 공산주의와 그를 막기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싸움으로 미국과 소련은 소리 없는 전쟁을 이어나갑니다. 두 나라는 각 군사무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며 군비 경쟁을 이어갔고 결국 이는 우주기술 개발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죠. 그리고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보스토크 우주선에 탄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에 진입. 그로부터 8년 후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표면에 착륙하면서 치열했던 우주 경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열광적이었던 우주 개발에 관심이 식는 듯 했지만 2022년 나사는 인류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 우주 정거장을 지어 장기적으로 달을 개척하겠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 화성의 유인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스타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그렇게 2023년 현재 그저 인류의 꿈으로만 여겨졌던 우주여행은 이제 우리들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여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 의논해볼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주로의 진출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점점 올라가게 될 텐데요. 실제로 2019년까지 우주에서 목숨을 잃은 수만 1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여행이 활성화되면 우주에서 사망하게 되는 사람의 수는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우주여행 중 사망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꼭 우리 인류가 우주에 진출해서 죽는 것 이외에도 현재 우주 유형 중 사망하게 된다면 그 시체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주에서 사람이 죽는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우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들 중에서 과학자들이 뽑은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우주 유형입니다. 실제로 1965년 인류 최초로 우주 유형을 시도했던 소련의 알렉세이 레이노프는 우주복의 구조적 결함으로 세계 최초의 우주 유형인이자 세계 최초의 우주 사망자로 기록될 뻔했죠. 그 외에도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되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에 의해 우주복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 유형 중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는 운석의 미세한 가루들에 스치거나 우주선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다가 장비에 걸려 찢어지는 경우 등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과 우리 인간을 나누는 것은 고작 우주복 하나이죠. 만약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영화에서 봐온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온몸이 부풀어 장기가 터져나가 죽게 될까요? 아니면 극심한 추위에 순식간에 얼어붙어 목숨을 잃게 될까요? 두 가설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우주는 무중력 상태에 온도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70.4도, 또 공기가 매우 희박한 진공에 가깝기 때문에 기압은 0에 해당하죠. 또 우주 공간에는 소리를 전달해줄 매질이 없기 때문에 우주 한복판에서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봤자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맨몸으로 떨어지게 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중력에 의해 대기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공기의 압력을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견디고 있는 대기압의 크기를 1기압으로 정했죠. 그런데 우주에는 이 공기라는 것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희박한 수준이라 사실상 기압이 0에 가깝죠.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식간에 기압이 1에서 0으로 떨어지면 우리 몸속 내부의 기체들이 빠져나오려고 해서 우리 몸이 터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유연하고 튼튼했습니다. 지구의 대기압과 우주의 기압은 고작 1기압 차이인데요. 사실 1기압 차이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바닷속에서 많은 해산물들을 수집하는 해녀의 경우 보통 10m에서 15m 정도를 잠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심 10m당 대략 1기압 정도가 추가된다고 하죠. 즉 다시 말해 해녀의 경우 매일 1기압에서 2기압, 2기압에서 1기압을 오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압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면 진작 해녀라는 직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사라졌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압이 강해지는 것은 찌그러지지만 않으면 버틸 수 있는 문제지만 기압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의 피부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이죠. 다행히 이 예시 역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물고기들의 경우 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0m 아래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즉 이들이 겪는 기압은 보통 10기압이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낚시 혹은 그물로 잡아들인다고 해서 이들의 장기가 터져서 죽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수압과 우리 귀의 내부를 비슷하게 해주는 이퀄라이징이 없이 순식간에 해수면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급격한 기압의 변화 때문에 잠수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아프거나 두통, 어지러움, 관절통을 느낄 정도이지 절대 영화처럼 우리의 장기가 터져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우리 인류가 버틸 수 있는 급격한 기압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1983년 바이포드 돌핀 시추 장치에서 다이버 몇 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압 장치를 조절하던 다이버의 실수로 순식간에 9기압에서 1기압까지 무려 8기압이 감압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잠수부 4명이 즉사하고 말았는데 부검 결과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죠. 이들의 사인은 급격한 기압의 감소로 보일의 법칙에 의해 끓는 점이 낮아진 몸속의 혈액이 끓어오르면서 신체 순환이 멈추고 즉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8기압이라는 극심한 기압 차이를 느꼈기 때문이었고 그렇다 해도 몸이 부풀어 올라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영도에 가까운 우주에 노출되어 순식간에 죽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주는 영하 270.4도로 열 역학적으로 가능한 최저온도 영하 273.15도와 3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긴 하죠. 고작 영하 20도밖에 되지 않는 냉동실 문만 열어도 한기가 들고 벌써 추운데 이런 초저온에 1초라도 노출된다면 분명 꽁꽁 얼고 말 겁니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주 공간에서는 아무리 추워도 그 추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는 사람에게 열을 전달할 만한 매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 50도 물에는 큰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하지만 50도 건식 사우나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버틸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우주에는 열을 전달할 물이나 공기 같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열을 전달할 방법은 복사가 유일한데요. 하지만 이 복사열은 열 전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때문에 아무리 절대 영도에 가까운 우주라고 하더라도 얼어 죽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런 차가운 우주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체류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다른 이유로 먼저 목숨을 잃게 되겠죠. 낮은 기압에 의해 터져 죽지도 않고 차가운 온도에 의해 얼어 죽지도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죽게 될까요? 실제 많은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의 사인은 질식사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 우주는 공기가 거의 희박한 진공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을 쉬려고 노력해봤자 우리 몸속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갈 뿐 그 어떤 기체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죠. 그렇게 진공에서 15초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진 뇌는 기절하게 되고 기절한 다음 1분에서 2분 내에 압력을 복구하지 못해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하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 산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15초 동안 숨을 참으면 결국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쉽게도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을 쓰면 우리는 더욱 빨리 죽을 뿐이었죠. 숨을 참게 되면 몸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의 압력 때문에 폐가 과도하게 부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0.5초에서 2초 만에 폐의 미세한 폐포들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터져버리게 되죠. 잠시 동안 숨을 참았다가 다시 산소를 공급받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미 폐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실제 잠시 진공 상태에 있던 사람이 숨을 참고 다행히 산소를 공급받는 사례가 몇몇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장기간 기침을 계속하고 숨을 깊이 들이쉬지 못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했다고 하죠. 또 진공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 빠르게 산소를 공급하여도 이미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몸이 1기압에서 0기압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끓는 점이 낮아진 우리의 피가 기체 상태가 되고 혈액 속에 있는 이 공기 기포가 뇌에 도달해 뇌졸중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126마리의 개를 산소가 가득 찬 환경에서 0.002632기압까지 1초에서 0.2초 만에 감압하고 5초에서 180초 동안 대기한 후 다시 산소가 풍부한 환경으로 복귀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개들은 9초에서 10초 사이에 의식을 잃었고 120초 미만 동안 노출된 개들은 모두 생존했으나 근육 경련이나 헐떡임, 경련성 발작, 무호흡, 신체와 사지에 심한 부종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하죠. 또 진공 상태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실험이 끝나고 몇 주 후 동안 이런 후유증이 치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공 상태에 단 10초 동안만 노출되어도 우리는 회복하기 힘든 영구적인 폐손상을 입게 되고 그보다 오랜 시간 노출되게 된다면 곧바로 사망하고 말 겁니다. 이제 우주 공간에 맨몸으로 노출되게 되면 결국은 질식사로 죽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더 생깁니다. 그럼 우주에서 죽은 시체는 과연 어떻게 되며 또 어떻게 처리할까요?
영국 티사이드 대학 응용생물인류학과의 팀 톤슨 교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먼저 혈액의 흐름이 멈추고 중력에 의해 혈류가 쌓이기 시작해 피부 표면에 자줏빛 반점인 사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혈액이 도는 것이 멈추며 온몸으로 열을 보내주지 못해 체온이 내려가게 되는 신행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근육 섬유에 칼슘이 쌓이며 그 유명한 사후경직이 생기게 된다고 하죠. 그와 함께 장내 박테리아가 빠져나와 몸 전체에 퍼지고 우리의 몸을 먹어치우며 비로소 뼈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죽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중력의 영향을 받는 자줏빛 반점 사반은 혈액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주에서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구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습이 영원히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혈액이 멈추며 나타나는 사후경직은 여전히 우주에서도 일어나고 장내 박테리아가 몸 전체로 퍼져나와 부패 역시 동일하게 진행되죠. 하지만 이 박테리아는 활동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분해 과정이 상당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주에서 유영을 하던 수리를 하다가 다치던 어떤 이유에서든 죽게 된다면 그 시체를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텐데요. 과연 지금 우리는 우주에서 사망한 이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주 관련 기관 나사에서는 시신 처리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도 드물 뿐더러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는 이에 대한 훈련이 가끔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주에서 발생된 시신은 기본적으로 감염성 물질로 취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와는 다른 우주라는 환경에서 사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병으로 인해 죽은 것인지 아니면 우주 환경에서 알 수 없는 미생물에 의해 감염되어 죽은 것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압력이 가해진 가방 속에 시신을 넣은 뒤 쓰레기 저장소 등의 온도가 낮은 곳에 임시 보관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액체 질소나 우주 자체의 온도를 이용해 시신을 얼린 다음 시신을 부숴버린다고 하죠. 물론 이 방식들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우리 지구에서는 알 수 없었던 미확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우주 안에 있는 나머지 우주인들은 물론 이들이 복귀하고 나서 우리 지구에 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퍼뜨려 우리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방법은 과거에 나사에서 제안되었던 방법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한정된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도 문제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살짝은 비인간적일지라도 이와 같은 방법이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체를 우주선 안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주선 밖으로 보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방법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신에 별도의 추진체를 달지 않고 그냥 방출하게 되면 우주 공간 저 멀리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성에 의해 우주선 뒤를 계속 따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또 그런 이유로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 시체를 다른 행성에 묶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쉽게도 이 방법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사람은 죽게 되면 장내 박테리아가 나와 우리의 몸을 부패시키기 시작하는데 만약 이를 다른 행성에 묶고 오게 되면 그로부터 시작한 박테리아가 이 행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구에서 하는 것처럼 화장을 해서 보내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선 안에는 정말 딱 우주만 갔다 올 수 있는 최소한의 물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혹여나 화장을 하게 된다면 그 물자가 부족해 남아있는 사람들도 생존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1960년대 과열된 군비 경쟁으로 결국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인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이 우주를 여행한다는 것은 꿈속에나 나오는 일이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신기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탄생하며 우리들도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여행하는 날이 오게 된다면 이와 같은 사고로 더 발전된 과학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현대 과학을 탄생케 하고 우주여행을 꿈꿀 수 있게 한 인류 최고의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내게 신이란 우주 만물에 대한 나의 경외심이다. 우린 과연 죽기 전 이 우주를 직접 두 눈으로 마주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